옴 나무 나라야나 옴 나무 나라야나 옴 나무 나라야나 옴나무 나라야나 오늘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우리 이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땡땡님께서 신청하신 평생 운명, 또 오운육기, 그 내용, 또 토정 비결. 아까 이제 아마 처음 우리 아하아라 힐링 아트 센터에 이제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그 얼씨님들의 어떤 이런 만트라적인 어떤 힐링,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명의 대의로서는 아까 우선 대운이 52살, 또 42살, 32살, 그 다음에 62살 될, 특히 이제 52살 대신 기해, 요때 아마 대운이 아주 트이게 돼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이분이 음력 4월 12일 묘시 7시에 아침 7시에 태어나신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하셨고요. 우선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제가 맨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세상은 아무리 뭐니 뭐니 해도 심신의 강정함,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땡땡님께서는요, 수족 관절통, 이게 이제 아주 다른 어떤 여러 몸이 불편하신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금왕조병 보관청조다 그래가지고 그 화를 많이 이렇게 대하시는, 그 화로 인해 가지고 심열이라고 그러죠. 아주 심한 열로 지절통이 생기는 그런 병들, 계통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경 안정적인 걸좀 취하라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총운이라든가 또는 뭐 운명의 대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많은 그 것들을 이렇게 해드리면서도 가장 먼저 해드리는 게 바로 이 오운육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께서는 그 금왕조경이다라고 하거든요. 금왕조경이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그병 때문에 상당히 신경 안정을 많이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래서 이제 혈압 이상이라든가 소화불량, 또 두통, 그다음에 이제 낭습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낭습증, 또 불면증, 지절통, 뭐 종창, 체증이라고 그러죠? 자꾸 좀 체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쌍화통 종류로 그 당귀나 천궁이나 또 황귀, 녹용, 뭐 백문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활용해서 끓여 드시기 바라고요. 아,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속에서 우선 그 특색했었던 것은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말이 변하여 사슴이 된 격이니 마음에 물욕이 없어 항상 너그러워 주위의 칭송을 받느니. 아주 정말 사슴처럼 마음에 물욕이 없이 항상 마음이 너그럽고 욕심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한량없이 좋아가지고 그 인정이라고 하는 그거에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봐도 남을 원망하거나 대가를 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주 한량없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5, 6, 7세경쯤에 해가지고 귀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23살에서 25살 요 사이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피치 못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좀 어려운 일이 이제 그 당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던 26, 27세 그래가지고 봄바람에 꽃이 피고 경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33살에 33살 34살에 운수가 대통하니 뜻하는 바가 일시에 성실해노라. 그렇습니다. 33살 34살 때에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가지고 운수가 대통한다. 아, 그래가지고 43살에서 45살 지금 연세의 나이가 바로 요때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큰 바다에 들어가니 천하가 내 것이요 천지가 도와주니 귀인이 나타나도다. 그렇습니다. 큰 바다에 고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모두 내 것이다. 그래서 온 천지가 바로 도와주니까 귀인들이 막 여러 많은 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게 바로 당신의 착한 성품 때문이더라. 예, 착한 성품 때문에 그렇다. 예, 아무리 여러 많은 사람들과 대하고 어떤 어려운 일에 닥치더라도 바로 지금 당신 스스로가 분수를 알고 실수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과욕을 갖다가 부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귀인들이 많이 오는 이유도 바로 참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바로 아까 말했던 말이 변해가지고 사슴이 된 그런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욕심이 없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다. 그 얘기를 했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매사에 자신감도 있고 또 어떤 의지도 이제 강하지만 승산이 없는 일에는 참견하지도 않는 그런 그 절제 또는 인내 이런 것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당신의 권리를
세상에 떨치니 심신이 고단하여 기운을 잃을 만큼 크고 작은 일에도 항상 마음을 써주는 고귀함이여.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대는 관록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을 벌여 반드시 큰 경영자다 시위의 권좌를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관록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사업을 벌여가지고 아주 큰 경영자 아니면 어떤 관록을 쌓았을 때는 큰 권좌를 차지하고 마는, 그거는 그 아주 많은 제가 이제 그 조상의 얼, 뭐 넉 또는 뭐 혼, 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어르신들, 그 얼신들의 그런 그 많은 보살핌과 또 받들음을 그 갖고 있는 바로 당신이 굉장히 참 모든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고 말이죠. 그 서두르지 않는 용기, 또 어떤 그런 참다운 삶의 소유자로서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분들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미두수로서 이게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성질 후홍지어 동내구선 반사허망이라. 그렇습니다. 봉내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신선을 갖다가 만나는 그는, 그래서 이제 그 허망함이 없는 아주 그 남의 도움이나 귀인의 도움이나 또는 여러 많은 어르신들, 여러 많은 뭐 당신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이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오메시나 이 모든 그 여러분들 조상님이나 또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그 주위에 속에서도 당신이 본받고자 그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어르신. 그런 분들의 이제 칭송과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이 총운이라든가 뭐 인생 상담, 뭐 운명 상담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서도 굉장히 이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성길 후 흉지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참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도 때로는 뭐 가정 환경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돌아보고서 불안한 생각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이제 고독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뭔가 어떤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주 고결한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다 하는 그 칭송이 지금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복록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요, 이제 특히 이제 중년 이상부터서는 그런 것입니다. 복록이 점차로 늘어나 총금을 얻으니 스스로 키운 공로이니 더욱 값지도다. 복록이 점차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는 청금을 얻고 바로 그대 자신이 스스로 키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지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넉넉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점차 복록이 열리게 되고 서서히 일이 풀려감과 동시에
하여튼 여러 많은 뭐 배필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뭐 개인 사업이라든가 이게 말이죠. 가면 갈수록 점점 복록이 증진되어 가지고 그 증진되어져 있는 복록이 바로 안정권에 들어설 때 가정은 원만하고 손재주가 있어 명예에 관해서 마음 상하는 일도 없고 사회적 위치가 안정되므로 중후한 중년의 모습을 마음껏 발휘하도다. 이런 분들은 참 평생 운명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정이 원만하고요. 손재주도 좋습니다. 손재주도 좋고 명예에 관한 마음도 말이죠. 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참 욕심이 없다 그래도 욕심이 없어요. 그러지만 바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사회적인 위치가 안정되니까 중후한 중년의 맛을 보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년을 한번 볼까요? 말년을 한번 그 제가 이야기해드리자면 천성이 정직하여 내사를 처리함에 공사가 분명하니 모두가 우러러 모시도다. 그 모두가 우러러 모십니다. 어떤 피지에 올리지 않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꾸짖지도 않아요. 또 꾸짖음을 당하지도 않아요. 예. 혼자서 그 때로는 고독도 하고 하겠지만 사리 판단함이 투철하고 냉철하고 예사땜이 없어요.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이런 그 상관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사물을 대하는 어떤 관념이 정립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안고 자녀들도 교육관 일관되어 모두 사표로 칭송하고 스승으로 모실 만큼 배움을 갖고 있도다. 나는 참 제가요 이 전체 운명 이걸 뭐 자미두수라든가 또는 제가 15년간 그 이 굴속 같은 요 지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뭐 여러 많은 뭐 특히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한자 교육 프로그램 또 한글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코로나가 터진 뒤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또 여러 많은 그 어떤 예술적으로 어떤 힐링을 한번 받아본 게 어떨까. 그래서 힐링 음악 쪽. 여러분들은 제 노래 이 곡들이 뭐, 무슨, 무슨 동요 같다. 뭐, 무슨, 찬송가 같다. 뭐 그러는데, 저는 일부러 그렇습니다. 수많은 몇천 곡을 작곡을 하고 오는 것도 항상 어떤 마음에 어떤 우르르 나오는 저만의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땡땡님께서는 말년 운 자체가 아미타행이에요. 아미타행. 그게 모든 어떤 가치관의 중심부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칭송을 받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어떤 삶의 가치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요. 아마 길이길이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그 어떤 입에서 입으로 길이길이 정말 그 이름이 또 그런 인격이 하늘에 닿고 또 남을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은 자신보다는 시공의 만유와 감응하여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는 그대여 그대 자신의 삶이 성직이요 북극성이 그대를 지켜주니 큰 언을 지키는
희생심이 강한 그대여 인생이란 무시무종이니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어려워도 그대는 삶의 지표를 설정하고 옳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치관과 인생관과 희생심이나 정말 이런 그 말년 운도요, 이 아미타 행위도 할 정도로 가치관 자체가 그대의 어떤 그 모든 마음속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허공 중에 뜬구름 잡거나 인생 출발 속에서 그 어떤 그 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초가 결국은 올바른 어떤 올바른 사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그런 마음인데 이런 그 정말 성자 같은 이런 분이 세상의 어떤 말년운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성격 자체도 얘기 그대로 온순하고 순종하고 가슴에 평화로움을 좋아하는 어떤 이런 분으로서 그게 평화로운 어떤 조화정신, 또 신선한 생활과 또 스스로가 품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지내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 제가 아까도 이 지금 녹화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대단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한 마흔 한 서너 장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안 그러면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든지 이따가 이제 기나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가장 그 대표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쭉 이걸 보고서 지금 우리 이땡땡님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뭐 이제 프린트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거의 뭐 마흔 한 서너 장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쭉 보시고 특히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너무 어떤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 불면증이라든가 또는 뭐 체증이나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혼자서 너무 많이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때로는 주위의 여러 많은 사정이나 사항에 대해서 많이 참느라고 이제 그런 점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참지만 마시고 때는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 많은 뭐 적성이나 또는 뭐 직업관이나 건강이나 또는 주택운이나 또는 뭐 연애나 또는 무슨 뭐 궁합 또 부부궁이나 금전 뭐 행운 뭐 여러 많은 또 팔복처라고 그럽니다. 특히 그 팔복처 같은 데도요, 우리 그 이 땡땡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짐을 지지 않아도, 작은 것부터 지고 일어나도,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또 훌륭한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한 그런 좋은 그런 그 마음으로 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도처에 팔복처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16복처라고 그러는데, 16복처에서 이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지금 이생에서 또는 저생에서 얼마든지 성자 또는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시고 또 이 다음에도 좋은 그런 뭡니까 또는 뭐 저생 저승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가서도 추앙을 받는 그런 신으로 모심을 받는 그런 분의
사주다,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운육기하고 그 다음에 자미두수를 통한 전체적인 총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토정 비결 얘기를 하셨는데 1월 달에는 너무 살이 분간하는데 마음 너무 쓰지 말고 그 우리 이 땡땡님의 심력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어떤 힘이 굉장히 창망하고 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리려고 뭐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지만 혹시 뭐 그런 경우가 있다 했었을 때에는 너무 마음을 너무 항상 뭐 이해만 하고 하는 걸로만 잡지 말고 본인의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져라.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월 달에 전체적인 그 토정 비결 내용을 보면 제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음악으로 해드립니다. 친한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마음의 슬픔이 그로 인해 생기게 되리니 친한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예, 우리 이 땡땡님, 음력으로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만은 저는 2월 달에는요, 너무 친한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고요. 그로 인해서 막 마음의 어떤 상처가 크게 생긴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3월 달 내용은요, 문 밖에 나가게 됐었을 때. 참, 전체적인 우리 이 땡땡님의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인격이나 또 여러 많은 좋은 어떤 대운의 성격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문 밖에 나서면은 참, 그 나서는 그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선 그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웃게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월 달에는 문 밖에 나가니 사람들이 웃네. 문 밖에 나가도 좋은 일만 생기네. 문 밖에 나가니 추함까지 받네. 네, 문 밖에 나가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추앙까지도 받는 그런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4월 달을 보겠습니다. 4월 달 2022년 이민년의 4월 달은요, 대인은 기란 운수이고요, 소인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운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땡땡님께서는 고초의 재물이 있으니 사람들이 와서 서로 도와주도다. 적지 않은 재물도 많이 생기니 잡지 않아도 막 들어오느니. 어휴, 역시 우리 이 땡땡님께서는 대인이시라서 말이죠. 바로 이 도처에 재물이 막 생깁니다.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막 도와줍니다. 왜냐면 당신 자신이 이 귀인이시거든요. 막 재물이 막 들어옵니다.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도 뭐 소용없어요. 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니까요. 아, 좋습니다. 뭐, 꼭뭘막 다른 사람처럼 아둥바둥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이 땡땡님께서는 정말, 좋은 이런,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4월 달도 역시,
재물까지, 적지 않은 재물까지 얻게 되네요. 5월달의 핵심은요. 5월달의 핵심은 나를 돕는 자가 많으니, 아이고 참, PC 박씨의 나를 도운 자가 많도다. 필시 박시성을 가진 이가 더 많이 도우리라. 네, 5월달에도 하던 일이나 또는 나를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박시성을 가진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신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6월달로 그냥 봅니다. 이 자세한 그 왜 그런가라고 하는 자세한 사항은 그 자미두수나 또는 육식갑자 사주 이 내용인 이 아하 아라 또는 이제 얼신 그 만세력 또는 얼신 이 운명 상담 그 내용의 한 40서너 장 되는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되, 6월 달에, 거기, 보십시오만은, 적은 것을, 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그, 예, 아가씨, 예. 네. 제가 먼저 우리 얼신님들 그 얼신벽, 얼신유리, 얼신거울, 얼신철판, 얼신돌, 예, 가지고 오신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우리 아가씨의 오늘 오신 것을 축하도 하지만 또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 소원을 빌면서 동전도 붙이시고 그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먼저 아까 물어봤던 그 생년월일시 예.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제가 15년간 속칭 말하는 연구를 하고 또 직접 개발도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화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사주 팔자 갑자 사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토정 비결 올해의 토정 비결까지 모두 한 40여 장이 다 됩니다만 저의 그 어떤 기운을 받아서 성실하게 이런저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데는 평생 운명, 운명의 대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나 사주 팔자 등을 쭉 제가 지금부터서 거기에 맞추어서 쭉 한번 뽑아 내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의 이 기운을 살려서 상담하겠는데요. 네. 인생의 총운이나 또 우리 지금 손님으로 오신 우리 아가씨의 초년의 성격, 또 중년의 성격, 말년의 성격, 전체적인 자신의 성격이 어떻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나의 적성과 또 나의 직업, 또 건강, 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떨 건가, 또 연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떨 건가. 섹스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 궁합, 가족과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그럼 부부궁.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예,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부부궁.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극히 나약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여덟 개의 복이 있는 팔복처가 어디에 있는가? 또 나에게 찾아오는 행운은 어느 때가 좋고 나의 또 별자리에서 나는 어떤 것이 좋고 또 나의 천생연분 또 부부사랑 아무튼 종합적인 총체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한번 제가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뽑겠습니다. 네. 뽑아보고 또 상담을 하겠는데요. 마지막에는 올해에 이제 얼마 있으면 설이 되는데 또 입춘되기 전에 대부분이 이렇게 토종 비결도 좀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 삼아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런 철학, 역술, 요게 상당히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게임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통계학적인 어떤 이런 걸로 전혀 뭐 맹신을 해서는 그렇지만 전혀 또 무시해서도 안 될.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볼게 아니라 좋다 그러면 더 좋게 발전시키고 나쁘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하는 그 올해의 토정 비결까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마법진 배열법으로 타로 카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스 노 스프레드도 있고 행성 배열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랑의 카드 또는 뭐 매직 배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켈틱 크로스 배열법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많습니다만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뭡니까? 지금 아가씨가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마법진 또 얘기를 잠깐 아까 나눠보니까 마법진 배열에 의해서 이 알고리화된 통계를 이용해서 타로 카드로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선은 우리 아가씨가 지금 묻고 싶은 거 또는 생각하고 싶은 거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보시는데요. 우선 보면은 몇 장을 섞을 것인가? 한 장부터서 섞어야 될 것은 한 장씩을 섞던지. 그러니까 횟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셔플하기 전에 9999번을 섞기도 합니다. 아, 한번 몇 장을 섞을까요? 예. 999번이요. 999장. 자, 그러면 999장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셔플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현재와 연결된 과거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아가씨가 지금 현재와 연결된 과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뭐를 더 궁금해 하는가? 뭐, 이런 사항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탑이네요, 탑. 현재와 연결된 과거는 탑에 이게 보입니까? 예, 지금, 예, 보이시죠? 예, 저 이거 모니터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스프레드 카드 1번, 현재와 연결된 과거는 천둥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탑에. 그래가지고 이 탑이 막 붕괴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요, 어떤 좋지 않은 상태.
또 안달하고 있는 아마 우리 아가씨의 현재의 어떤 연결, 또 아니면 현재와 연결된 과거, 또 어떤 상처, 또는 어떤 실패, 아무튼 급한 사건 뭐 이런 것들, 좋지 않은 상태, 또 고열을 냈던 그 아팠던 어떤 그런 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현재 그 대립물이라고 그러죠. 현재 갈등하고 있는 사항은 뭔가? 아, 갈등하고 있는 게 연인. 연인으로 나와지고 있네요. 아, 연인과의 관계는 괜찮은데요. 연애나 또는 불장난 또는 바람기 있는 태도에 대해서 강요를 당하는 것 정도, 그죠? 뭐 그런 점은 조금 그렇고요. 유혹이나 또는 서로 노는 것, 레저 뭐 이런 것 정도에는 아직까지는 더 알아가고 있는 건지 괜찮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교황입니다. 예. 이 교황은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종교를 지배하는 교황의 타로 카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관용적이고요. 또 선량한 그런 마음들이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원장님. 아, 예, 잠깐만요. 나 이거 지금 상담을 좀 하느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관용과 배려, 또 어떤 발전, 아무튼 좋은 행동으로서 사회 공동체적인, 공동으로 해가는 어떤 그런 좋은 의미에 가까운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 아가씨가 생각한 또는 그 해결책은 뭘까 하는 그런 것들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태양입니다. 이거는 지금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자랐던 아이의 내용인데요. 우리 아가씨가 지금 제안된 해결책이 아주 좋습니다. 운수도 있고요. 또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 특히 이제 좋은 연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출산 또는 행복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맞는, 혹시나 무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번영적이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재 상태, 현재 마음에 대해서 제가 타로 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운명의 술의 바퀴입니다. 이 운명의 술의 바퀴는요, 그 운수라든가 또는 행, 불행이 교대로 둘러싸여 있는 일종의 이 고리입니다. 고리. 지금 저희 그 아하라 센터에 저기도 걸려 있습니다만은 60갑자 저 이게 이제 쭉 둥글둥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그 일종의 이 원형으로 된 이런 수레바퀴, 이거는요 전진을 의미합니다. 또 발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미래, 그리고 또 혹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과거의 사건이라든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또는 돌연히 날아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미래에 연결되는 게 이 운명적인 수레바퀴, 이걸로 인해서 많이 그게 사라지고 그런 그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아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재 환경 또는 그 영향에 대해서 타로 카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오, 여제입니다. 여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제인데요. 이거는 본인의 현재 환경이나 그 영향을 말합니다. 혹시나 연인이 계시다면 그분이 굉장히 풍부한 것, 또 아름다운 것, 또 예술적인 것, 좋은 심상 이런 것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왕같이 모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운수나 또는 안정적인 어떤 마음이나 또는 풍요로운 어떤 씀씀이 뭐 이런 것들, 또는 마음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 또는 뭐 예술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고요. 지금 혹시 돈이 있으시다면 어떤 토지를 좀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운이 현재의 환경이나 영향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제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심판입니다. 요 심판은요, 결과인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 그림은요, 제가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것들도 드물게 나오는 이 타로 카드인데요. 이거는 죽었던, 그러니까 뭐 나쁘게 이렇게 판결받고 나쁘게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부활하는 최후의 심판으로 아주 좋습니다. 잠에서 깨고 다시금 인정을 받고 재기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다가 멈췄던 것들도 이 일도 완수할 수 있고 좋은 판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좀 한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발상이라고 그러죠.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이렇게 했던 이 카드의 이런 마법의 스프레드 카드로서 타로 카드를 해봤는데요. 이와 같은 카드의 모양이나 또는 제가 해석하는 이 결과는요, 기본적인 라이드 웨이트 덱의 그 어떤 의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로서 이것도 일종의 통계적인 그 많은 것들 속에서 999번을 눌러서 이게 알고리화가 되어지면서 우리 아가씨가 생각했던 것들, 또 현재의 상태, 또 앞으로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운이나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들, 또 느끼고 있는 뭐 감성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15년간 이 굴속 같은 지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그 육식갑자, 또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운명철학에 대해서 평생 운명, 또 인생의 총운, 초년, 중년, 노년의 성격이나 또는 그 방향,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아가씨의 성격, 또 지금의 우리 아가씨의 어떤 적성, 또 직업관, 또 직업이 어떻게 될 거다, 또 건강운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바라고 있는 바로 이 주택, 이런 것은 어떤 건가, 또 연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가, 부부가의 또는 애인과의 관계는 또 섹스적인 관계는 어떤가, 결혼을 하신다면 부부궁이 어떻고 금전운이 어떻고 인생에 있어서의 행운과는 또 어떤가, 또 주위에 8개의 그 복을 가져다주는 팔복처라고 하는 8개의 그 관계는 어떤가, 또 나의 별자리는 어떤가, 또 나의 천생연분이나 앞으로 내가 부부 사랑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사항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있다가는 또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마법진 배열 타로 카드에 대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님들, 저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어르신님들께 빌옵나니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 어르신들이시여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이시여 저 사람을 위한 제 기도해 응답해 주소서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이시여 저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어르신님들께 비옵나니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이시여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 어르신님들이시여 저 사람을 위한 제 기도해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다음은 어르신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신 병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이 동전을 붙이며 피옵나니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벽이여 벽이여 훨씬 벽이여 저 사람을 위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벽이여 벽이여 훨씬 벽이여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 사람을 위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다음은 얼씬 병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의 진정한 온 마음을 담아 이 동전을
부치며 피옵나니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벽이여 벽이여 얼씬 벽이여 저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다음은 얼신 거울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얼씬 거울이여 저 사람의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이 동전을 붙이며 비옵나니 거울이여 거울이여 얼씬 거울이여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거울이여, 거울이여, 얼씬 거울이여, 저 사람을 위한 제 기도해 응답해 주소서. 다음은 얼씬 거울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면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울이여, 거울이여, 얼씬 거울이여, 저의 진정한 온 마음 동전을 붙이며 비옵나니 거울이여, 거울이여, 얼씬 거울이여,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거울이여, 거울이여, 얼씬 거울이여, 저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다음은 어신 돌림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거나 어신 돌림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면서 당신의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돌림을 불면서 비옵나니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 사람을 위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돌신 돌림이시여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돌신 돌림이시여 저 사람을 위한 제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다음은 얼씬 돌림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려오는 만트라송의 내용에 따라 동전이나 준비하신 것 등을 붙이거나 얼씬 돌림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면서 당신의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의 진정한 온 마음을 담아 돌림을 들면서 비옵나니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의 이 소원을 주소서.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얼씬 돌림이시여 저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